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가게에서요, 도라지 자연산 산도라지를 지금 분말을 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들 산도라지들 좋다는 거 많이 아시잖아요. 호흡기에도 좋고요. 이 제작 과정, 이 분말, 이 도라지는요, 산에서 채취를 해와서 바로 드시는 것보다 세척을 한 다음에 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약초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가 뭐 산도라지, 그 다음에 좀 오래 묵은 걸뭐 장생도라지, 그 다음에 희귀성인 뭐 먹도라지, 이렇게 여러 가지들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빼짝 말렸을 땐 이름이 양명에서는 길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포닌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뭐몇 배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뭐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제작 과정을 이제 잠깐 찍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산토라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산토라지 이렇게 다 쓸어서 말려놔요. 거짓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내두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도라지 그 금방 좀 갈고 했던 거예요.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제가 원래 방앗간이다 돈을 주고 맡겼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알이거든요. 근데 사서 드셔보신 분들이 하나같이들 하시는 얘기가, 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리지가 않대요. 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짜증나서 이거 기계 사버린 거예요, 이것도. 예?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다음에는요, 이거 혼자 하려니까요. 힘들어. 누군가가 잡아주고 해야 조금 편하긴 한데요. 예. 혼자서 다 하려면은 힘들어요. 자, 이렇게 됐죠? 혼자 다 하려면 힘들어요, 이게. 일단은 이렇게 해서 기계를 돌립니다. 잠깐만 돌릴게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제가 편집을 못하니까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세척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건조를 시켜요. 그 다음에 아까 기계에다 담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갈리고 나오면은 이제 여기다가 막에다가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걸러요. 그 밑에 이제 고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고운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계속 나오고 있죠. 밀가루처럼.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도라지는요, 1kg를 말려 보시면은요, 약한 200g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재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제품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힘들게 그냥 한번요, 도라지 분말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나,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서요, 짧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뭐 큰 건 없고요. 네. 찍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되실까 해가지고서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